박은별 또 왜? 아, 왜 받자마자 성질인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전화하니까 그렇지. 얘 뭐지? 박은별.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네, 여보세요. 저 공안경찰대 박은수입니다. 동생이 로데오 거리 뉴에브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저랑 통화 중에 차로 납치당한 것 같아요. 영동구 로데오 거리에 있는 뉴에브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저 납치 사건 발생. 피해자는 24세 여성으로 이름은 박은별. 출동팀에게 알린다. 피해자와 전화 연결이 됐다. 피해자를 납치한 차량이 현재 성운터미널 쪽으로 향하는 중. 인근 경찰 인력 출동 바란다. 출동 바란다. 오대원, 은별 씨랑 무선 연결해줘. 112 신고센터 저 강건주예요. 언니, 박은수 씨 식무 전화 받고 지금 구하러 가는 중이에요. 트렁크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은별 씨가 제 목소리를 듣고 트렁크 안에서 몸을 최대한 흔들었는데 소리의 파장이 밖으로 새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야, 대식아. 어. 저기 저 픽업 트럭. 픽업 트럭 보이지? 저기 트렁크에서 뭐가 흔들린 것 같아. 보이지? 용인 차량 발견. 용인 차량 발견. 우수 스포츠 픽업 트럭 공인 하에 3735. 야, 빨리 올려. 공인 하 3735. 공인 하 3735. 우측 갑기를 세우고 시동 끄세요. 다시 말합니다. 공인 하에 3735. 우측 갑기를 세우고 시동 끄세요. 팀장님, 차량 대여자 이름 나왔습니다. 이름은 민지석, 나이는 29세입니다. 어, 팀장님 잠시만요. 이놈 그 박은별이랑 번호 뒷자리가 똑같은데요? 핸드폰 뒷자리가 같다고? 팀장님, 민지석이랑 박은별 사귀었던 것 같은데요? 은별아, 널 되찾을 수 있다면 나 뭐든 할 수 있어. 보고 싶다. 완전 집착 쩌는데요? 민지석이 나와! 야, 민지석이 나와 이 새끼야! 여기 사람 있어! 민지석이! 멈춰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어, 박은별 납치 사건 용의자 민지석은 박은별의 해필 리조트 직장 동료로 나이는 29세, 현재 영업직 사원. 대장님, 대장님 이거 아니야. 이거 애초부터 번지수 이거 잘못된 거야. 제 범인 아니에요. 야, 저 다 떼버려. 아까 렌트카 업체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가봐봐. 민지석이 이름으로 빌려가네요. 제 등치 크고 다부지잖아. 근데 민지석이 봐봐요. 키도 작고 마른 체형. 얘랑 완전 틀려요. 얘 아니라니까. 야, 진영아 이거 좀 봐봐라. 너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흐릇하게 찍혀가지고 확대한... 내가 이거 떨어지기 전에 문 열고 그 새끼 이거 등치 큰 거 내가 봤다니까. 내 눈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봤어요. 사장님, 지금 민지석이 핸드폰 켜졌다고 합니다. 영화동 놀이공원 인근이랍니다. 놀이공원? 수사 경찰이다. 트렁크 열어봐. 112 신고센터장 강건주예요. 언니, 박은수 씨 식무 전화 받고 지금 구하러 가는 중이에요. 차 안에 왜 사비 있는 거지? 설마... 112 센터장 강건주 경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어디시죠? 저 지금 차 앞인데요.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할머니 가게에 전해드릴 물건이 있는데 잠깐 들러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은별 씨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은별이가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아, 근데 학교 운동장에 진흙이 많은가 봐요. 그건 왜 물으시죠? 아, 그냥 아까 학교에서 수업하고 오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바지랑 신발에 진흙이 좀 묻어 있어서요. 아... 회사장님 지금 황경일이랑 같이 있어요. 오현우 씨, 이따 다시 좀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그 황경일이 방금을 남친 거 아니에요. 황경일이 SNS 다 털어봤는데 완전 미친놈이라고요. 아무튼 경찰 니들은 피곤해요. 응? 정말
오연아 대원, 무팀장님한테 알려. 박은별 납치 용의자 민지석 아니고 황경일이라고. 그리고 이놈 은영도. 센터장님? 여기는 일락 저수지, 일락 저수지. 황경일 차량과 유사한 차량 발견. 여기 형 하나, 형 하나. 야, 동생! 치워! 뭐? 새끼야, 동생 옷을 가만히 치라고! 아이씨. 강호조! 은별이가 위험해요. 은별이면 우리가 찾을 테니까. 황경일이 10시에 박은별 레이프 동영상 찍겠다고. 황경일이면 죽인다. 도대체 왜 이래? 황경일 그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은별이를 노린 거였다고요. 황경일이 엄마의 외도를 목격하기 전까진 엄마가 자신 때문에 돈을 버느라 그런 오해를 사는 거라 굳게 믿었다는군요. 그날 이후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갖게 된 것 같고. 은별아, 난 니들이 빨대 고자 쭉쭉 팔아먹을 그런 멍청한 놈들이 아니야. 어? 야, 빨리 짓고 끝내자. 자, 일로 와. 싫어! 싫어! 은별아! 조금 전해봐. 은별아! 괜찮아, 경찰이야. 야, 강센터, 3층 이상 없어? 강센터! 얄팍하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내가 학교 여기저기에다가 파라물질을 뿌려놨거든. 황경일이, 그거 내려놔 이 새끼야. 어서 빨리. 거기 서! 거기 서 이 새끼야! 여긴 출연하나, 출연하나. 여기 일가 정화장실 가지고 있다. 신수가 도착받았다. 장소는 옥상이다. 내려놔, 내려놔 이 새끼야. 더 다가오면 저 아래는 불봐야 돼요. 예쁜 누님이랑 동생 살리고 싶으면 그 총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게 왜 잘난 척을 들어서 이딴 꼴을 만들어요, 같은 남자끼리. 뭐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야, 황경일아, 야경이 참 좋아. 네가 죽기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얘기 잘 들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껏 괴롭히고 희생한 그 여자들 말이야. 너 같은 보러지 같은 새끼가 몇 천 번 죽어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이야. 알지? 갚자. 오늘 네 목숨으로. 마지막 한 마리야, 네 거. 내 말 잘 들어. 한 번 망가진 거는 고치기가 힘들어, 너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찢었다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여긴 출연아. 홍시암동 납치 사건 피의자 황경애 감봉하죠. 지원팀이랑 구급대 지금 도착했습니다.